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J섹션 프로그래밍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프로그래밍의 기초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인데 VBA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VBA 구문은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수행해야 될 명령어들,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등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의 두 개 이상의 명령문을 사용할 때 콜론을 사용한다. 이 말장이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길어져서 두 줄 이상으로 나눠서 입력할 때는 공백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밑줄을 주어라. 그 다음에 연속된 명령어를 갖다 입력해라. 이 두 가지는 좀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RDM이라는 거는 문장의 주석이에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실행과는 상관이 없고 그 코드창에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RDM이라는 건 이제 리마크의 약자죠. 리마크, 언급하다, 뭐 이런 설명하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도 가능해요. 작은 따옴표도 막 역시 마찬가지로 RDM처럼 주석문, 실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문과 주석을 실행문처럼 실행과하고 상관없이 설명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RDM하고 작은 따옴표. 자, 이건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RDM 그리고 합구하기 이렇게 녹색으로 설명문,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포문, 그죠? 요 같은 경우는 RDM을 쓰고 RDM 리마크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 녹색으로 나타나면서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이 없는 설명문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4i는 1, 2, 12y 되는데 일부러 그 다음 줄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공백 한 칸 띄고 밑줄 주고 그 다음 줄에 명령문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명령문 입력할 때 콜론, 그죠? sum, sum 플러스 i, 그 다음에 콜론, next i, 이런 식으로 콜론을 줘서 명령어를 줄 수 있다. 됐죠? 뭐 직접 살펴봤으니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 거 조심하시고요. 대소문자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개체, 그 다음에 속성, 메소드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함수와 같은 예약어는 자동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경해 준다. 누가요? VBA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문 입력 시 한 행씩 처리가 되고 문법적인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검사해 준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의 속성을 변경하거나 개체의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명이 있고 점,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체명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메소드가 method,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체가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 방법론이고. 그래서 개체명 점 메소드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개체명 점 속성명은 값이 와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는이라는 거는 대입이란 뜻이에요. 집어넣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의 속성을 변경해 주는 거죠. 값에 의해서. 또 가겠습니다. 자, Visual Basic Editor VBE는 Visual Basic Editor, 줄여서 이제 VBE라고 부르는데, 매크로라든가 VBA 프로그램을 새로 작성하나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죠. 여기 에디터가 편집기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VBA를 이용해서 그 기록한 매크로를 편집하거나 매크로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Visual Basic Editor 실행하는 방법, 우리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가시면 Visual Basic이 있죠. 그 다음에 또 Alt 플러스 F11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하나하나 좀 보고 할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개발도구 Visual Basic, 이런 식으로 Visual Basic Editor, 그죠? 그 다음에 Alt F11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개발도구 탭 역시 코드에서 매크로에서 편집, 그리고 매크로에서 이 편집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트 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코드 보기를 클릭하라. 자, 시트 바로 여기 있네요. 코드 보기 됐죠?
시트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크로 실행을 설정한 개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을 실행한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라.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형에서 태양 모양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매크로 지정이 있죠. 매크로 지정을 누른 다음에 매크로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바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화면이 뜬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요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매크로의 편집, 그죠? 그 다음에 시드 탭에서 코드 보기, 그 다음에 개체에서 매크로 지정, 거기서 매크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매크로를 편집한다. 됐네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하고 네 번째 방법은 다 편집, 매크로의 편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Alt + F11 이것도 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개체라든가 메서드, 속성 목록이 나타나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제가 누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액티브 윈도우, 그죠? 엔터를 치면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점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또 뭐 디스플레이 글리드 라인, 탭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른 결과 됐고, 그 다음에 개체명 입력한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어요. 점을 입력하게 되면 메소드라든가 속성 목록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탭이나 말씀드린 대로 엔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개체명 입력한 다음에 점을 입력한 결과다라는 거. 자,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BE 화면 구성인데, 자, 바로 이 부분은 프로젝트 탐색창이에요. 프로젝트 탐색창, 탐색기 개념이죠. 프로젝트 탐색. 그 다음 여기는 속성이죠. 속성, 개체에 대한 어떤 그 프로퍼티 속성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코드가 입력되는 부분이죠. 코드가 입력되는 부분. 그 다음 네 번째는 여기는 직접 실행이다. 그래서 그 직접 실행 같은 경우는 그 프로시저의 결과,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G입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화면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프로젝트 탐색,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가시면 프로젝트 탐색 컨트롤 플러스 R, 그죠? 속성창 없으면 이제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속성창, 그 다음에 여기가 코드, 그 다음에 직접 실행 컨트롤 G 됐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이거는 지우기로 하고요. 지금 포문인데 직접 실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프린트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자, 1 더하기 1은 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가 나오죠. 또는 프린트 대신에 물음표도 돼요. 물음표가 프린터 대신 갑니다. 10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됐죠. 직접 실행창 컨트롤 G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시 후에 우리 포넥스트만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VB 도구 옵션 일반 탭인데, 요게 2006년도 2월 달에 시험 문제 난 그 화면인데, 이 화면 자체가 시험 문제 난 게 아니고요.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비주얼 베이직 도구 옵션에 일반 탭이요.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갈까요? 이 도구 옵션에서는 비주얼 베이직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 여기 폼, 모눈 설정, 모눈 표시, 모눈에 다니는 포인트다,
다음에 너비 높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류 잡기, 그래서 오류의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컴파일 설정 등을 지정해 준다. 이거 자체가 그냥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폼 모는 설정하는 거, 폼 편집 시 폼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모는 표시 여부, 그 다음에 단위, 아까 포인트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너비 높이, 그 다음에 컨트롤 모눈에 맞추겠냐 안 맞추겠느냐,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오류 발생 시 무조건 중단할 거냐, 그 다음에 클래스 모델에서 중단할 거냐, 또는 처리되지 않은 오류 발생 시 중단할 거냐, 이렇게 오류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도구 옵션, 바로 일반 탭. 그래서 편집기 탭이 있고, 편집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탭, 그 다음에 도킹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언급이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폼 모는 설정에 관련된 부분 이해가 가능하고, 또 오류 처리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데가 어디냐, 일반 탭이다. 일반 탭은 어디냐, 옵션이다 라는 거죠. 됐죠? 또 옵션은 어디냐, 도구다 라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난 거예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편집기 형식에서 여기 전경색 배경색 바꿔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배경색을 녹색으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뭐 이런 걸 뭐 시험을 떠나서라도 그냥 됐네.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놨더니 이렇게 바뀐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문제를 어떻게 났었냐면 이렇게 난 거죠. 보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9일 한 문제인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데, 다음 중 폼의 모는 표시 여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오류 처리 방식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어딘가 라는 거죠.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참고로 넣어드린 거고, 정답은요, 도구 옵션에 무슨 탭이요? 일반 탭이다 라는 거죠. 정답은요, 2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문제에서 나왔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넣어드린 거죠. 자,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모는 표시 여부라든가 오류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났었다라는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문제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뭘까요? 프로그래밍 그러면 이제 PROGRAMMING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프로그램이란 자체는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그죠? 우리 프로그램 그러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각나시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뭐 배우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명령에 의해서,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의 집합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시저가 나오는 거죠? 프로시저라는 거는 처리 절차를 뜻하는 거예요. 처리 절차다. 결론적으로 프로시저는 프로그램 개념인데 좀 작은 프로그램, 그렇게 처리하는 절차,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 됐죠? 프로시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기록한 매크로도 프로시저로 기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프로시저, 그래서 서브를 시작해서 엔드 서브. 그 특정한 동작을 수행한다 해서 결과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서브 프로시저 이거 조심하시고. 근데 결과값을 반환하는 게 있어요. 결과값을 반환하고 우리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펑션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펑션 프로시저. 그래서 펑션으로 시작해서 엔드 펑션으로 끝나요. 그 다음 프로퍼티 프로시저. 프로퍼티를 시작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 프로퍼티. 개체의 속성을 활당, 그 다음에 반환할 때 사용하는 프로시저다.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 서브 엔드 프로시저, 그 서브 엔드 서브, 그 다음에 펑션 프로시저, 펑션 엔드 펑션, 그 다음 프로퍼 프로시저, 프로퍼 엔드 프로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서브 프로시저는 결과값 반환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펑션은 결과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프로시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가겠습니다. 모듈. 모듈이라는 게 어떤 집합이란 뜻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텍스트 그대로 또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표준 모듈이라든가 폼, 그 다음에 클래스 모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체, 오브젝트, 통합 문서라든가 셀, 차트, 폼 이런 것들, 그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개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침표를 구분해 준다.
그 다음에 속성, 개체가 갖고 있는,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죠.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고, 개체명, 점, 속성명, 이꼴 값. 이 형식으로 표현된다. 아까 살펴봤었죠. 그래서 액티브 셀, 점, 밸류, 1, 2, 3. 그러면, 액티브 현재 활성 셀인 그 값을 1, 2, 3으로 줘라. 활성 셀에 1, 2, 3을 넣어라. 이런 뜻이죠. 나 메서드 METHOD 사전적인 의미는 방법이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동작의 의미죠. 그래서 개체가 수행 가능한 동작을 의미하고 개체명적 메서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인지 A1 레인지 그러면 이제 A1 셀을 갖다가 범위를 갖다가 셀렉트 메서드는 방법 분포하라, 셀렉트하라, 선택하라 이런 뜻이죠. 그다음 이벤트 그 클릭 같은 의미 그 클릭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같은 사건 조작을 의미하는 것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명 밑줄 이벤트 그래서 여기요 폼 밑줄 클릭 무슨 뜻이에요? 폼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를 뜻하는 거예요. 자 컬렉션 컬렉션은 수집하는 거죠. 모아두는 건데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개의 개체를 포함한 개체 모음을 뜻한다. 그래서 숫자라든가 이름을 사용해서 컬렉션 그 안에 항목을 구분한다. 그래서 개체 이름에는 S가 붙는다. 컬렉션 됐죠? 여러 개가 붙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시저 처리 가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삽입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가면은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서브 펑션 프로퍼티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범위는 퍼블릭이고 프라이빗이 있고요. 퍼블릭은 좀 넓은 개념이죠. 공동의 이런 뜻이 있는 거고 프라이빗 그러면 사적인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퍼블릭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래서 서브 펑션 프로퍼티 그래서 이름 작성하는 규칙이 있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한글이나 영문 문자로 시작해라. 또 이름에는 공백 줄 수 없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 사용할 수 없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사용자 정의 함수 하면서 보게 되니까 자, 펑션 엔드 펑션 리턴 값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서브 엔드 서브하고 다른 점이죠.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방 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오피스 단추의 엑셀 옵션에 가시면 보안 센터가 있거든요. 그 보안 센터 설정에 가셔가지고 매크로 설정을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그러니까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직접 가서 보기로 하고요. 가겠습니다. 보안센터 여기 오면 보안센터 설정이죠. 여기서 가면은 이제 매크로 설정에 가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부분들인데 매크로 설정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든 매크로 포함을 선택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냐 알림 표시도 필요 없다 이거죠. 모든 매크로를 제외하는 알림 표시는 해라. 그다음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는 아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매크로 포함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 또 요 종류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모든 매크로 포함. 자,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요즘 그 아파트가 뭐 우리가 이제 뭐 스물 몇 평, 30평, 40평 이렇게 평으로 못 나타나게 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평방미터로 나타나게 해요. 아시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도대체 85.13평방미터가 몇 평이야? 25평이거든요. 그 다음 34평은
평방미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평방미터를 입력하게 되면 평수로 나오게 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자 이거예요. 이런 함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 펑션 함수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재밌죠? 그냥는 평수, 그 다음에 DS3 그냥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치니까 평수가 구해지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구해졌어요. 그럼 평수라는 함수는 없잖아요, 엑셀에. 이걸 갖고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됐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아까 삽입에 여기서 모듈 하나 삽입하고 다 삽입에 프로시저. 자, 우리는 뭘로 할까요? 평평 하겠습니다. 평수를 구한다. 아까 평수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펑션이죠? 사용자 정의 함수. 범위는 퍼블릭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퍼블릭 펑션 평평 나오고 여기다는 평방미터 mm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탭 눌러서, 탭은 꼭 안 눌러도 되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평평은 입력으로 들어온 mm을 나누기 3.3058. 그러니까 평방미터를 3.3058로 나눠주면 평수가 나온대요. 이건 이제 공식이죠. 이미 나와있던 공식이니까. 됐죠? 평평, 평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엑셀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평평, 아까 우리가 평평 정의했죠? 그 다음에 요거요, DS3. 아까 mm으로 정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엔터. 이렇게 치면 평평이라는 함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정의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왼쪽에 미리 구해놓은 평수하고 똑같죠, 결과가. 바로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됐네요. 펑션, 엔드 펑션, 그 다음에 이름,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일치해야 되고. 자, 이건 뭐 공식이니까. 됐네요.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의 호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명령어도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프로시저에서 다른 프로시저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시저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고 인수값, 콤마, 인수값 이렇게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예를 갖고 프로시저 이름이 테스트였다. 테스트. 됐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예를 들어서 2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땡땡이, 이순신 땡땡이, 시험 문제 나온 보기예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콜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콜 한 다음에 프로시저 명이 와야 돼요. 테스트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반드시 이렇게요. 이렇게 200, 500,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순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빗을 이용한 프로시저의 경우 다른 모듈에서 호출할 수 없다. 프라이빗 이름은 사적의, 그죠? 개인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제2섹션 첫 시간 프로그래밍 2섹션에서 프로그래밍 기초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변수와 배열 그리고 기본 문법에서 이제 제어문이라든가 반복 제어, 그 다음에 with, and with 명령어까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